자, 제4강 방문 판매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문 판매란 무엇인가? 방문 판매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방문 판매란 소비자가 매장에 찾아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 또는 회사의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하여 상품 구입 권유를 하는 방식이고, 반드시 이런 방식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아주 다양합니다. 뭐 어떤 행사가 있는 곳에 부스를 차려놓고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뭐 체육대회 하는데 뭐 운동장 한 구석에 뭐 부스를 또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든지, 주차장에다 뭐 부스를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든지, 다양한 방문 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문 판매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그런 법률의 이름은 바로 방문 판매법이죠. 방문 판매법. 방문 판매법에도 방문 판매의 개념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방문 판매법상 규정된 방문 판매의 개념을 보면,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뭐예요? 판매업자죠? 방문 판매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거기서 판다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장소, 영업소도 아니고 대리점도 아니에요. 영업소나 대리점은 정상적인 회사의 판매 장소죠. 그거 이외, 또 기타 어떤 정해진 영업장소가 있으면 그걸 제외한 임시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법상 방문 판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방문 판매법에 보면, 방문 판매법은 방문 판매 하나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 판매를 포함해서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계속 거래, 사업 권유 거래, 이렇게 해서 전부 6가지의 판매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판매 형태라 그래 가지고 특수 판매라고 한다. 이렇게 특수 판매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률상 얘기할 때 특수 판매 그러면 바로 이 방문 판매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6가지의 판매 형태를 특수 판매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그 6가지의 판매가 다 방문 판매냐? 아니죠. 6가지 중에서 하나만 방문 판매고 나머지는 다 각각의 판매입니다. 다만 그 규제 조항만 방문 판매법에다가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방문 판매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91년. 여기에는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전부 6가지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가지가 뭐냐?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계속 거래, 사업 권유 거래. 방문 판매법을 입법한 목적은 당연하죠. 이 6가지의 특수 판매에 대해서 소비로부터 침해받기 쉬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방문 판매와 방문 판매자를 먼저 볼까요? 방문 판매는 그 판매 형태, 거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즉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 그 본래의 판매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을 방문 판매라고 하죠. 그럼 이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방문 판매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가 되는 개념인데, 방문 판매자는 그 사업자가 방문 판매자가 보통은 되겠지만, 그래서 사업자니까 방문 판매 사업자니까 줄여서 방문 판매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문 판매업자 사장님이 혼자서 다 할 수 없죠. 그 방문 판매원을 모집을 해서 판매원들로 하여금 판매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회사들은 판매자, 이 판매회사를 판매자라고 하는데, 판매자는 업자와 판매원 이렇게 둘로 항상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화권유 판매도 전화권유 판매업자, 전화권유 판매원, 전화권유 판매원이 텔레마케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자와 원을 둘을 합쳐서 판매자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권유 판매와 전화권유 판매자가 있죠.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 회신을 유도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궁금해서 전화를 하게 하면, 전화를 걸면 그때서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네.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다.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죠, 우리. 이게 다 전화 권유 판매 형식입니다. 그러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전화 권유 판매업자, 거기에 소속된 직원을 전화 권유 판매원이라고 하는데, 둘을 합쳐서 전화 권유 판매자라고 한다.
이 방문 판매 다음에 전화권인 판매가 바로 나오는 이유는 법률이 이 방문 판매와 전화권인 판매를 한 쌍으로 해서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문 판매업자 등 이렇게 놨죠? 여기에 사업, 방전, 전화권인 판매업자까지 여기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문 판매업자나 등이 있으니까 전화권인 판매업자 둘은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신고는 어떤 사실을 알려만 주면 되는 거죠? 관계기관에다가. 관계기관이 여기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 부처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행정청에다가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고하여야 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의무예요? 재량이에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는 거죠. 신고를 하고 방문 판매업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문 판매업자가 아니라 방문 판매원은 명부에 기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방문 판매원이 명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방문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들이 누구누구가 있는가를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를 방문해서 판매원 명부 갖고 와보세요. 그런데 없다. 그건 또법 위반 중인 거죠. 네. 소비자에 대해서 뭐 정보 제공 의무는 이거는 대부분의 판매 형태에 다 있는 의무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지 않고 어떻게 판매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즉 방문 판매와 전화권유 판매 두 가지를 하나 한 쌍으로 묶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청약철회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언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또 계약서보다 제품이 늦게 공급됐다 그러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런 식이죠. 할부거래는 그냥 할부거래는 7일이었고 순불식 할부거래는 14일이었죠. 각 거래 형태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다른데 뭐 7일이 아니면 14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좀 중한 것은 14일, 가벼운 것은 7일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이 방문 판매업상의 이 기간은 다 14일입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자, 어떤 광고를 보고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사서 해보니까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또는 내가 무슨 뭐 바퀴 달린 뭐를 샀는데 바퀴가 없는 제품이 왔다. 계약 내용하고 다른 이행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재화를 잘못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충 한두달 쓰다가 반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막 3개월까지 쓰면 안 되고,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경우를 알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과실로 모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알았다라는 건 고의고, 알수 있었다라는 것은 알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니까 과실인 겁니다. 과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달 이내에, 한 25일 쓰고 한달 되기 전에 청약을 철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할수 없는 불가사유, 이거 할부거래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이고, 하나는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하나가 추가돼 있고, 네 개가 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단순히 포장을 확인해서 내용물이 있나 보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포장이 복제할 수 있는 재화가 안에 들어있다면 안 된다고 그랬죠? 봉기같이 카피하고 복사하고 반품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포장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또, 시간이 지남으로써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뭐, 생선류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반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소비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 소비해놓고 그걸 바꿔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런 내용들은 다 청약철회 할수 없는 불가사유입니다. 자, 청약철회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반품을 하는 건데, 청약을 철회한다라고 이렇게 이 소비자법에서는 부릅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구입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구입 계약을.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청약 철회 제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아서 사놓고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청약 처리한다 그러면 사업자는 싫죠. 싫어할 겁니다. 네. 자,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이 서면을 사업자가 받은 날에 효력을 발생하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청약 처리 의사 편지를 보낸 날에 성립하느냐. 근데 이것은 소위 발신주의 그래가지고 발송한 날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소비자 마지막 날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째 발신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가 이것을 받은 날이 14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소비자에게 좀더 보호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방문 판매자 등은 청약 처리를 할수 없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이건 청약 처리를 할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포장에 잘 쓰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DVD나 CD 같은 거 사면 이 포장을 뜯으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죠? 많이 봤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면 자주 볼수 있는 그런 표시 같은 거죠. 그래서 쉽게 알수 있는 소비자가 쉽게 이거는 청약 처리할 수 없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 사항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청약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품을 받았으면 제품 공급받은 제품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을 냈으면 돈은 또 사업자는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대금 환급을 지연한다. 사업자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막한 달, 두달막안 돌려줘요. 그러면 그 지연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방문 판매자가 현금 주고 산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냈다 그러면 신용카드 업자, 결제업자라고 하죠. 신용카드 업자가 이거 청약 처리했는데 자꾸 대금 청구하면 안 되겠죠. 빨리 결제 회사에 대해서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방문 판매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문 판매자의 금지 행위가 있겠죠? 방문 판매자 등은 누구를 포함시킨 거라고 그랬어요? 전화 권유 사업자까지. 방문 판매자, 전화 권유 판매자 이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지 행위가 있다. 굉장히 많아요. 9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만 적어놨죠? 예를 들면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한 행위, 또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해가지고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이두 가지가 아주 항상 똑같은 표준적인 금지 행위죠. 기타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는 거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화 권유 판매와 관련해서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데, 전화 권유 판매자가 전화 권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등록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막 전화를 걸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 권유 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때뭐 동의를 우리도 모르게 막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 나도 모르게 동의 했다 뭐그 그런 스팸 메일도 많이 오죠. 귀하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마련되어 해놓은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쌍이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 방전 다후 이렇게죠.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 왜 다단계 판매에다가 후원 방문 판매가 또 붙었을까요? 그냥 방문 판매는 뭐고 후원 방문 판매는 뭐냐? 방문 판매를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하는 경우를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후원 방문 판매도 다단계 판매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규정을 해놓는 거죠. 다단계 판매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판매를 한다 이거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판매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매 조직. 그러니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딱 팔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이 소비자가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 물건을 구입한 이후부터는 다시 그 소비자가 다시 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위 또 판매원을 또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하위 단계에서 판매한 그 판매 이익을 상위 단계의 판매자들이 또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이죠. 판매자가 아니라 그 회원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이것도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하게 되면 뭐예요? 소위 피라미드 사기, 인터넷 사기, 그래서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반드시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냥 소비자에게 팔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하위 판매원이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을 사시면서 이런 모집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판매원의 가입이 두 단계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세 단계 이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단계로 보이는데,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 아니냐 하지만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우로 보인다면 그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판매 이익을 가지고 상위 판매원, 상위 단계에 있는 판매원들이 수당을 나눠 갖게 되는데, 그 수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 후원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후원 수당. 그래서 다단계 판매 또는 후원 방문 판매, 여기에서 반드시 키워드, 잊어서는 안 되는 키워드가 바로 이 후원 수당이다. 후원 수당. 요걸 나눠 갖는 거죠. 하위 판매, 하위 단계의 회원들이 계속 그 판매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으로부터 상위 단계의 판매원들이 후원 수당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다단계 판매의 특징입니다. 자, 다단계 판매자는 판매업자와 판매원을 합쳐서 판매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단계 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절차와 신고 절차가 뭐가 달라요? 등록은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죠. 좀 까다로운 절차가 등록 절차입니다. 또 다단계 판매원은 이 판매업자에게, 판매업자가 자신의 하위 단계 판매원이 누구누군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판매업자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판매원은. 네, 그런 식입니다. 자, 후원수당. 이것이 중요하다. 후원수당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후원수당의 이름은 반드시 후원수당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판매수당이든지 알선수수료든지 장려금, 후원금, 그 명칭,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다 후원수당이다. 응? 그 판매와 그 거래 실적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하위 단계의 판매원이 뭐 물건을 팔아와야 그 거래 실적이 있어야 그걸 그 이익을 나눠 갖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눠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 거래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거래 실적과 관련해서. 거래 실적도 없는데 수당을 막 나눠 가질 수당도 없죠. 돈을 벌어야 수당을 나눠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예,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각종 거래 실적. 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 및 교육 훈련 실적. 재화 판매 실적은 아니더라도 그 판매원들의 조직 관리와 교육 훈련에 관한 관련되는 실적이면 그것도 역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기타 판매원들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이라고 한다. 자, 다단계 판매 말고 후원 방문 판매도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유사합니까? 그냥 방문 판매인데, 그 방문 판매의 방식이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그럼 이건 방문 판매냐, 다단계 판매냐, 애매하니까 후원 방문 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후원수당을 갖는 방문 판매다,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여러 단계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단계면은 그건 다단계 판매죠. 직근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주는 경우, 이것을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단계, 여러 단계면은 다단계 판매가 되는 거고, 후원 방문 판매자는 판매업자와 판매원으로 구성된다. 똑같습니다. 자, 다단계 판매 등의 청약처래. 이거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를 포함하는 거죠. 한 쌍입니다.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 처리를 하는 경우 방문 판매 조항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방문 판매의 청약 처리 기한이라든지 뭐 불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 결국은. 응? 두 번째 쌍으로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가 돼 있지만 결국은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와 똑같은 청약 처리의 내용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는 누구한테 청약을 처리합니까? 자신에게 물건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원한테 우선 청약 처리를 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없다, 어디 갔는지. 그러면은 그 판매회사, 즉 판매업자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청약처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구매 계획을 체결한 다단계 판매원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판매원이 팔지도 못하면서 잔뜩 갖고 있는 거죠. 다 팔았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청약 처리를 하게 할수 없는 거죠.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를 훼손하는 경우, 이거 청약 처리 못하는 거죠. 물건 다 부숴버렸는데. 기타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 처리를 할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자에 대해서 청약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자. 다단계 판매자도 역시 금지행위가 있겠죠. 이한두 가지는 항상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요.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또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뭐 등등 이런 거다 금지되겠죠. 기타 해가지고 전부 11가지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금지 행위가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판매원을 확장하는데 그게 지금 사행적이라는 거예요. 사행적이다. 사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하죠. 누구든지, 이거 주어가 꼭 판매업자에 해당되지는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 조직 또는 이와 유사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이거 굉장히 이건 금지돼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면 이건 뭐 피라미드 사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뭐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너 가입해 해가지고 가입비 500만 원이야. 그럼 그 500만 원 내고 가입한 그 2단계 판매원이 다시 하위 단계원을 모집할 때그 사람도 또 500만 원을 받는 거죠. 돈만 계속 그 회비만 받아가지고 판매 단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행위. 이런 거 금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물건도 없이. 판매가 아니잖아요. 또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대리하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 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그냥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그냥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다 이런 거. 물건, 상품이 매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사행이라는 것은 거의 뭐돈 거래만 하는 경우를 말해요. 도박과 비슷한 거죠. 그런 판매원 확장행위를 금지한다. 전부 8가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여기도 나옵니다. 할부 거래에서도 나왔었죠. 그냥 일반 할부 거래인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이라고 한 거는 보험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은행과 채무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공제조합 만들어서 공제계약 체결해도 된다. 어느 걸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등자가 붙었는데 일반 할부 계약은 권유 사항이고 선불식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이런 이셋 중에 하나를 체결할 의무가 주어져 있었죠. 이 다단계 판매도 특수 판매의 경우에도 그냥 그 방문 판매라든지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계속 거래 이런 것들은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권장 대상이지만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에 있어서만큼은 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으로 하든지 은행 계약으로 하든지 또 공제 계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소비자의 보호가 좀 강력히 행해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이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만 보험 계약이죠. 보험 계약인데 무슨 보험 계약? 소비자 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자, 마지막으로 한 쌍이 남았는데 계속 거래와 조건 요거래가 있죠. 계속 거래는 뭐예요? 한달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 그렇게 해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 환급을 제한받는다든지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 거래라고 한다. 네. 사업 권유 거래는 사업을 권유하는 그러니까 소득 기회를 알선하는 거죠. 소비자에게 너돈 벌고 싶지 않니?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기자재는 내가 대줄게.
대주는 게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라 팔아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다. 자, 어떤 계속 거래이든 사업 권유 거래이든 보면은 일단 계속 소비를 하고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뭐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공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6개월 있다가 이 거래를 해지하고 6개월 동안 공급받은 거 다 물어내고 돈 받은 거 다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계속 거래와 사업 권유 거래는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의 그 성격상 맞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거래는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 사업 권유 거래도 앞으로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 계속 거래와 사업 권유 거래에는 뭐가 없어요? 청약 철회가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의 해지만이 있을 뿐이다.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지 청약 철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에 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면 해줄 수 없는 거죠. 또는 주문회의에서 특별히 만든 제품 자기가 주문해서 갖다 줬더니 안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경우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예외가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청약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방문 판매법에 규정된 청약 철회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14일이었죠? 14일? 14일에만 가능한데 이 계약 해지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차이가 있죠. 계속 거래업자 등 이게 뭐가요? 사업 권유 거래업자까지 포함된 거예요. 금지 행위가 있겠죠? 요 항상 유사한 거.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해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또 하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속여가지고 하는 행위, 이런 거 다 금지 행위죠. 두 개는 굉장히 공통적인 거고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8가지인데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봐야 될 겁니다. 자, 여기도 소비자 피해 보상 후원 계약이 나오는데 다단계 판매업자와 후원 방문 판매업자는 반드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나머지 업자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계약 체결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 자, 이제 법위반자에 대해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독을 할 수가 있겠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체로 하겠지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하지만 다단계 판매와 후원방문 판매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만 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못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거는 못한다. 자,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어요.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나 후원방문 판매 조직을 운영하면 다단계 판매회사와 후원방문 판매회사가 등록을 하지 않은 걸 알았다.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겠죠. 또 돈 거래만 하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제품이 없이 돈 거래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알게 되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겠죠. 그 다음에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개인정보 침해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조사했던 내용을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시정조치와 과징금.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지만 시정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권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시정권고. 이것은 행정지도에 해당이 되지만 시정권고를 했는데 안 들으면 보나 마나 시정조치가 내려지겠죠. 그래서 시정조치도 좀 시정권고도 강력한 행위이다. 그래서 시정조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들어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관련된 행정청이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받아서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 좀 해주시오라고 의뢰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 기구, 기타 설치 운영된 각종 분쟁 조정 기구 셋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외에도 과징금 벌칙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떼우라고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버리고 영업정지는 그냥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이건 형벌이라고 그랬지. 형벌,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종류로 경우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해놨습니다. 7년 이하, 5년 이하, 뭐 3년 이하 이 밑으로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이것은 어떤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벌로 부과하는 금액인데, 1,000만 원 이하짜리와 500만 원 이하짜리 두 가지의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